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4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월드투어 서울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팬 커뮤니티 BTS 위버스를 통해 4월 11일과 12일, 18일, 19일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BTS 맵 오브 더솔 투어 서울 공연이 취소됐다고 알렸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북미 매출 5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할리우드 매체 데드라인은 27일 기생충 북미 흥행 수익이 5천만 달러를 넘어섰다며 여전히 오스카상 수상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도내 항일운동 유적지 121곳에 안내판과 표지판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안내, 표지판 설치에 앞서 2018년부터 문헌과 현장 조사를 통해 도내 항일 유적지를 파악했습니다.